꼼장어 먹으러 온 손님들 입맛에 또 찾아온다는데요. 귀한 반찬을 그야말로 상다리 휘어지게 내놓습니다.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의 설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. 야, 상 빼주세요. 남은 비싸서 지금 잡히지도 않거든요. 남은 팔지도 않았는데 우리 서비스입니다. 찾아오신다는 거 고마워서. 서비스라고 대충 흉내만 내진 않습니다. 고기들이 많잖아, 그단. 서비스라도. 빨리 안 나가면 대피는 사이에 빨리 안 나가면 짱어탕 없습니까? 이 울상이 돼서 물어봐. 꼼장어는 술안주로 찾는 사람이 대부분. 혹 허기지진 않을까 싶어 각종 반찬에 장어탕까지 내놓기 시작했다는데요. 누구든 맛있게만 먹는다면 김옥선 사장님 그걸로 족하답니다. 처음 먹어. 대박이에요. 진짜 대박. 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이요. 멀리 오셨네요. 네. 그 사이 김옥선 사장님은 불 앞에서 숙과 사투 중입니다. 밟아서 앞가스가 다 나간 다음에 해야 되거든. 20년 동안 횟집을 운영하다 7년 전 시장에 들어온 김옥선 사장님. 하나밖에 없는 아들,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게 유일한 꿈이었고 엄마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뜨내기는 일이 또 잡으면 온다 아이가. 단골은 찾아오고 또 소문도 보는 사람도 있고. 27년 전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땐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. 음식만 만들 줄 알았지 손님에게 말 한마디 붙이는 것도 참 힘들었던 시절. 세월이 엄마를 바꿔놓았습니다. 머리 쭉 보세요. 그 모자란 거 뭐 필요한 거 이리 보면서 내가 채워야 되잖아. 주인이. 더 가진 사람, 덜 가진 사람 나누지 않고 찾아오는 한 명 한 명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. 그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주인입니다. 그 몇 시간 동안이야. 바쁜 건 몇 시간, 잠깐이라. 한 두세 시간. 2시간 세. 꼼장어를 빼곤 모두 엄마 손을 거칩니다. 주문이 들어오면 어머님이 나는 뭐 이런 거 뭐 맨날 하는 거라 괜찮아. 고생해도 막 저희 어머니 손 한번 봐. 수원이 고사리 돼도 고사리. 고사리 돼도 맨날 이거 하는 거니까 회부터 잡아놓은 게 봐라. 다 오그려 줬죠. 청춘과 맞바꾼 엄마의 훈장입니다. 우리 엄마 손 내가 꼭 손질 시켜줄게. 아이들은 엄마의 꿈처럼 바르게 자란 아들.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.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돼요. 제가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. 좀 더. 그리고 나서 크고 나서 제가 장가를 가야죠.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이래 할 거야.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가 또 잘해서 드려야지. 맛있게. 그게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지.